제임스인데요. 좀 잠을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돼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김덕규 타이밍이라고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연습 도구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또 리뷰하고 싶은데 일단 이런 구성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남성용은 파란색 그리고 이 클립 두 개 이게 이제 주머니 안에 오는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또 되게 가벼워요. 뭐 내 골프 클럽에 바로 쉽게 장착도 되고 자 보여준다면은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아이언 클립이 있고요 이 드라이버 클립이 있는데 조금 사이즈가 다른데 일단 아이언이니까 아이언은 이제는 여기 머리 부분으로 가게 딱 클립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슬라이드만 하면은 끝.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는 뭐 2단계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1단계 레버는 한 35마일 스윙에서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2단계 세팅에서는 70마일 그리고 이제는 드라이버 스윙할 때는 이거는 이제는 일반 남성 90마일 때쯤에서 불이 들어온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건 원렉스이기 때문에 8번 길이이지만 2번 단계면은 이제는 아까 좀 말한 대로 한 70마일에서 이제는 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자, 불이 이제는 임팩트 때 들어오게 하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손목으로 억지로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올라가서 임팩트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불이 켜지지 않고 가능한 좀 공 지나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이라고 하면은 여기쯤에서 불이 이제는 나면 좋겠죠. 여기서부터 나면은 이미 힘을 여기서 다 분산했다는 거죠. 프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해보고 싶은 거는 오히려 풀스윙 기기는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야구 몽둥이 같은 거를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때 들고 와가지고 무거운 거를 스윙하면은 더 멀리 나간다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힘을 길러드릴 거지만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 기기에 엄청난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1단계로 하면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35마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샌드웨지인데 많은 초보들이 이 숏웨지나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임팩트 존을 가속해서 지나가야 될 건데 오히려 스윙 길게 해가지고 감속을 해요. 그래서 대가리를 때리거나 뒷땅을 먼저 이렇게 치죠. 근데 많은 초보들은 이 가속을 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다운블로우가 특히 짧게 해서 이거 하는 게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길게 백스윙 하고 감속을 하는 건데 그거를 길러주는 거의 유일한 트레이닝 도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35마일 그래서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 할 때는 이제는 왼발에 거의 힘주고 이렇게 내려 다운블로우 하는 것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짧은 샷에도 불이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다운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게 부드럽게 올라가서 다운블로우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라 다운블로우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기계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짧게 왼발이 힘주고 공이 사라졌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다운블로우로 하게 이 연습만으로도 절대로 뒷땅이나 탑핑을 뭐 절대는 아니겠지만
엄청 방지해주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대로 level 2 뭐 이 정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서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impact down below로. 그래서 이게 기기 이름이 타이밍이에요. 으아! 이게 아니라 천천히 타이밍. 그리고 또 하나의 저는 김덕기 사장님이 직접 전수해 준 것은 아까 전에 말한 아연 빼고 드라이버 최신 또 핫 하는 스릭슨 Z785죠. 죄송. 마찬가지로 드라이버 껴보고 쫙. 매우 쉽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쉽게 장착됐다는 게. 3단계로 풀스윙 하는 것보다 오히려 김덕규 대표님은 1단계로 하고 이걸 오히려 불 안 나오게 스윙을 하는 거. 좀 1단계가 이제 예민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쭉 올려서 이게 뭐를 가르치냐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손목을 제가 쓰면은 불이 들어와요 바로. 근데 흔히 영어로 몸과 팔이 연결 connected to the body connected 연결이 이제 끊어지면 그런데 쭉 올라가서 몸과 팔이 같이 내려오면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몸통의 회전의 힘이 클럽 헤드 고스란히 실린다는 거죠. 너무 욕심을 내서 손목을 어떻게든 이렇게 치려고 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를 몸으로 최대한 몸통으로 끌고 내려온다는 거죠. 라이팅. 하여튼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수많은 방법이 있고 김 대표님이 이걸 또 훌륭하게 다 사이트에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김덕규 타이밍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꼭 경험하시고 멋진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골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 감사합니다.